재난 SF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영화가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류의 흐름이 교란되어 발생하는 눈덩이 지구와 초속 5만 킬로미터의 스피드로 핵폭탄 10배급의 파괴력을 지닌 소행성 충돌을 다룬 영화. 화려한 CG는 기본, 현실에서도 한 번쯤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재난 상황을 다룬 박진감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순삭시키는 영화 투마우로 대 플래닛입니다. 여기 홀린 듯 하늘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개짖는 소리.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수천 마리의 새가 하늘을 덮고 곰과 늑대 하모니까지 야생동물계의 강형욱 사육사 형님도 생전 처음 겪는 상황. 그 시각 스코틀랜드의 한 기상센터에서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것도 경고가 아닌 벌써 시작?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비몽사몽한 정신이 번쩍 든 그 시각 우주정거장에서 플래닛과 얼스를 관찰하는 한 남자. 주인공 아라보프는 비밀 임무 수행을 위해 장장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주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지요. 한편 아빠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육상 대회에서 뛰어난 재능을 뽐내는 딸 레라. 결승전이 코앞인 상황에서 김칫국 아니 양송이 스프 원샷 때린 그녀의 친구가 축하의 폭죽을 꺼내고 1등이 거의 확실시되자 마치 본인이 우승이라도 한데 레라를 향해 힘차게 흔들어 제끼는데 그 순간 혼자서 저러고 있는 친구가 창피해서일까요? 폭죽을 본 레라는 결승전 앞에서 멈추고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사실 그녀에겐 어릴 적 화상을 입었던 트라우마가 있었지요. 안 그래도 1등을 놓쳐 속상한데 상처에 기름을 붓는 엄마. 그 모습을 우주 정거장에서 지켜보던 아라보프는 안 그래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렇게 진짜 기러기였던 아라보프는 멀리서나마 딸을 지켜보며 우주 생활에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죠. 레라의 사춘기 외에는 평온할 것 같은 어느 날 우주 정거장에 탑재된 인공위성 AI 미라가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24시간 뒤 거대 소행성이 근접한 거리로 지구를 지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구에선 유성우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웃통까지 벗어던지고 일렬사수하는 우리의 쌍남주. 다시 투마우로 돌아옵니다. 새벽 출근한 잭 홀은 장기 대비책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 사흘 내내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번개, 우박, 쓰나미, 허리케인까지 재난 총출동. 지구만 심각한 줄 알았는데 우주에서도 심각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바로 소행성의 궤적이 생각보다 너무 가까웠던 것.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ISTJ 아라보프는 소행성과 충돌하며 기절하고 분이 안 풀린 소행성은 곧장 지구를 향해 날아가죠. 네가 소행성 미안해 했잖아. 나 지구 있다는데 안 날아왔어. 예상 피해 지역은 딸인 레라가 있는 곳. 아라보프는 위성을 통해 곧바로 레라의 위치를 찾지만 초속 5만 킬로미터의 소행성을 막기란 불가능. 순식간에 도시 절단이 날아가 건물이 무너져도 지구가 박살나도 아라보프는 딸을 향한 집념으로 레라를 찾아내지만 우주의 종말쇼는 이제부터 시작. 핵폭탄 1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소행성과 순식간에 온 세상을 집어삼킨 강력한 기상이변. 과연 이들은 예견된 종말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요? SF 재난 블록버스터 투마우로와 플래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업을 했지만 여기는 출발 비디오 여행이 아닌 신의 기술이라는 사실. 한화 시스템 신의 기술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2004년 개봉한 투마우로는 지구 온난화 영화라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명작이죠. 당시 각종 재난을 표현한 CG는 할리우드 특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한 수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개봉한 플래닛도 한 번쯤은 상상해본 소행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며 인공위성을 통해 재난을 예측하고 극복해 나가는 신선한 방식을 사용했죠. 두 재난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곡선입니다. 재난 발생 전 온갖 시그널을 통해 곧 재난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는데요. 투마우로에서는 급작스러운 이상기후와 동물의 이상행동을 통해 재난을 암시했다면 2023년에 개봉한 플래닛은 인공위성과 그에 탑재된 AI가 재난을 관측하고 정확한 시간까지 예측하는 등 한층 고도화된 기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두 영화의 공통점 하나 더! 두 재난 모두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지구 관측을 통해 빙하가 녹고 있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뜨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성. 지금도 인공위성은 우리 지구 주위를 돌며 관측과 통신망 공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아침에 사용한 내비게이션이나 지금 쓰고 있는 와이파이 역시 인공위성 덕분입니다. 그동안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민간 영역에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발사체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비용이 절감되었고요. 소수의 대기업만 개발에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민간 기업의 활발한 참여와 투자로 뉴스페이스 시대, 즉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우주 산업에서 위성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위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영화처럼 위성으로 지구의 위기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4일 오후 2시 이들의 운명을 가를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발사!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쏘아올린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한화 시스템의 소형 사위성. 성공적인 발사는 물론 15시 45분 40초에 지상관제센터로부터 첫 위성 신호를 안정적으로 송출하고 17시 38분 01초에 쌍방교신에 성공하며 K우주산업 대표 위성 기업으로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소형 사 위성 발사 성공은 그간 해외에 의존했던 위성 제조 발사 분야에서 국내 기술력을 증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큰데요. 순수 우리 기술, K기술력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국뽕 차오르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둘. 위성도 아니고 소형 사 위성이라니. 사는 공중에서 지상과 해양의 레이더파를 순차적으로 쏜 후에 레이더파가 굴곡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선착순으로 합성해서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또한 싸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는 짙은 구름도 통과할 수가 있어서 악천후와 주야간 모두 상관없이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투마로우와 플래닛처럼 눈 내리고 연기가 하늘을 죄덮어도 재난 감시가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자원과 에너지 탐사, 기후 환경 재해, 건설 인프라 등등등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 소형 쌀 위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전에 보던 위성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소형 쌀 위성은 일반 위성과는 달리 탑재체와 본체, 태양 전지판 등이 일체화된 얇은 직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kg 이하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일체형으로 발사체 내 많은 위성을 실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죠. 현재 소형 쌀 위성은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며 약 6회가량 한화 시스템 용인연구소 지상관제센터와 양방향 통신 중인데요. 이렇게 소형 쌀 위성으로 관측된 사진 함께 볼까요? 해당 지역을 구글어스와 한번 비교해보죠. 아니, 이 정도 해상도라고요. 한화 시스템의 소형 쌓아 위성이 선진국 쌓아 위성과 비슷한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도심 내 자동차, 산림 지역의 동식물 등 세부 대상까지 영상 내에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우주 산업의 대표 기업답게 한화 시스템은 소형 쌓아 위성뿐만 아니라 세 가지 탑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위성은 영상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탑재체를 선택하는데 그 종류에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영상 레이더가 있습니다.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EO와 IR은 야간에는 물체의 열을 감지하고 주간에는 빛의 차이를 통해 영상을 얻는 방식이고요. 소형 쌓아 위성의 경우 레이더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상, 주야간과 무관하게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측된 영상 데이터는 세상의 시각을 넓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관측 대상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서 도심 내 싱크홀 현상이나 산사태와 같은 재해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물류 또는 작물의 생산량을 관측해서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기후 환경 재해, 인프라 개발 등 위성 데이터의 쓰임새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위성 데이터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저도 정말 처음 알았네요.
경제적이면서 주야간 기상 관계없이 고해상도로 관측이 가능한 소형 사 위성.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하나 시스템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 시스템은 그동안 레이더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개발 역량을 토대로 위성 개발부터 제작, 발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우주 산업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한 환경 모니터링이나 GIS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등 국내 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관측 위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며 K-스페이스의 대표 기업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분석하는 기술도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K-우주 산업의 대표 위성 기업으로 우뚝 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신의 기술 첫 번째, 영화 투모로우와 플래닛을 통해 인공위성 기술의 현 주소를 알아봤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 SF 영화에 등장할 하나 시스템의 소형 사 위성을 기대해보면서 신의 기술 여기서 엔딩 크레딧 올라갑니다. 출연 김경식, 비주얼 김경식, 목소리 김경식, 연기 김경식, 표정 김경식, 제스처 김경식, 기술력 제공 한화 시스템.